국도 7호선 동해망상에서 강릉 옥계 구간은 피서철마다 정체를 겪는 구간입니다. 지난 2011년 확장공사에 착공해 9년 만인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입구 도로가 시원하게 정비됐습니다. 왕복 2차선이던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됐고 신호체계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단차선이 뭐 2차선으로 늘어나니까 편안하고 운전하기 좋고요. 지금 저쪽 공사하는 게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국도 7호선 동해망상에서 강릉 옥계까지 8.5km 구간의 4차선 확장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화재 발굴과 예산 확보 등으로 공사기한이 3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일부 구간의 마무리 공사를 마친 뒤 차량이 몰리게 될 피서철 이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연장 8.5km 중 현재 5km를 4차선 개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6월달 전 구간 개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상 옥계 구간 국토 개통과 함께 동해안 자전거길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져 있는 3km 구간도 연결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